내일은 수능일이죠. 시험장 오가는 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약한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전국 곳곳에 구름이 많은 편이고요. 안개도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종일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동해안은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50m까지 짧아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수험생을 태운 차량은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서울이 9도, 부산은 13도로 예년 기온 웃돌면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쪽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8도, 광주는 20도 예상됩니다. 반면 강릉은 13도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은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이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